이건 여기 뭘까? 하늘 보세요, 한번. 뭐야, 하늘 왜 이래? 이거 단군이 자, 수익 사업하는 사장님, 곳이에요. 번지 문 점프. 한번 열어주세요. 아, 예, 일단 아니면. 같이 올라가죠. 들어가요? 오! 우와! 바닥에 잘 보시면은 파란색 그 관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파란색 관역이요? 네. 아! 아! 마인크래프트 여러분들이 참 좋아하죠. 치마에 그냥 마인크래프트 매니아들이 잔뜩 생겼어요. 그래서 막 중계도 달리고요. 치마에서 난 중계 달리는 거는 거의 못본것 같아요. 큰 대회 아니면은 중계라는 게안 달리겠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인크래프트가 그것을 또 해냈습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해서 배우 박정민님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감사하게도 시작하게 됐고 초대에는 승우 아빠님이 해주셨습니다. 와 이분은 뭐야? 뭐 앞에 막 엄청 이거 화려하네요. 아 서버 주인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형님들. 아 네, 아 팀장님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형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형님 어떻게 다 모든 플랫폼에 있는 인방인들을 모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좀 새로운 컨셉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해서 좀 새로운 사람들을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시작했는데 너무 커져버렸네요. 아 대단한 형님이네요. 근데 아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이거를 대단한 형님인데 이게 모자는 이렇게 밀짚 모자 쓰고 약간 아, 수수한 제가 느낌의 그 운영자긴 한데 또 여기 그좀큰 밭이 있는데 거기 취직해서 일하고 있어가지고 농사 짓고 있거든요. 그냥 네. 같이 즐기는 거죠? 그러면 운영자면서 같이 여기서 그냥 유저로서 아, 네. 여기 관리자나 운영자들도 돈 벌려면 다 농사 짓고 광지라고 해서 돈 벌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막 소위 말해서 뭐 폐악질을 부린다거나 하지 않네요. 아, 뭐 그렇게 요즘 세상에 또 그렇게 했다가는 또 운영자라고 해도 한 번에 날아갈 수 있기 근데 그런 때문에. 게 예. 맛인데 사실 독단적인 그 운영이 맛인데 그렇긴 하죠. 그 가끔마다 한두 사람한테는 좀 이제 아 그렇게 좀 해요? 갑질을 좀 하긴 아, 합니다. 신으로서. 그게 예. 좀 있긴 해야 돼요. 각기 다른 플랫폼 간의 만남이니 감정 싸움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실제로 사건 사고는 하루에 몇 번이나 일어나나요? 일단 하루 평균 한건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작은 사고부터 큰 사고까지. 드자비하고 막 현피도 뜨고 뭐 그런 정도까지도 갔나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인게임 내에서는 뭐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듯한 느낌으로 말싸움도 하고 했는데 운영자 입장에서 막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축소하기도 풀리고 해요? 있어요. 수치라는 것도 뭐 10건이 생겼는데 막한 3건 정도로 보고를 한다던가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요, 저는 무슨 사건 사고가 나오면 되게 기쁜 마음으로 가서 구경하는 약간 그런 방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처럼 오늘의 사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적혀있는 그런 건 없죠? 아, 네네. 그런 거는 아직 딱히 없는데,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기자 역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자도 그걸 잃은 것들이 예. 자유로운 거죠. 하고 아, 싶으면 하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예. 아 연동이 되네요. 아, 네네. 이거 아마 예전에 그 악몰에서 한번 겪어보셨던 거랑 큰데, 맞아요. 아, 예. 직사는 악몰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온 거고, 여기서는 저 10만 원짜리 감옥 랜덤 박스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이제 그 10만 원을 받으면은 일정 확률로 후원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처음에 무조건 필수 코스처럼 가게 되어 있어가지고 막 나가시면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예. 그렇구나. 요것도 뭐 겪기 싫어도 겪겠네요, 감옥은. 아마 가도 한 5분 정도 체험하고 나오는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제 사람이 아. 많은 로비로 바로 이동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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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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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탕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진짜 안녕하세요. 많다, 사람. 뭐야? 아, 이게 감옥인가 보다. 빌어먹을. 병건아. 예. 여기 안녕하세요. 면회실로 한번 와봐. 아, 면회, 아. 일로. 와, 이거 뭐, 잘 만들었다.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재밌어서 계속 하는구나. 아, 형, 이거구나. 그잘 지내? 앞으로 까불면 뒤진다는 의미에서 한번 보내줬어. 이거는 뭐, 보내는데 돈 드는 거 아니야? 자기 돈 돈 들어가는 거 드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지만 비싼 손해 책이야, 아니야? 비싼 책. 아, 책은 비싸. 이거 되게 비싼 책이야. 보내는데 비싸, 이거. 그럼 니만 손해잖아, 돈 쓰니까. 난 시간 널널한데? 난 시간 빌 게이츠인데? 석탄 캐야 돼, 가서 빨리 나오려면. 아, 그래. 아. 근데 3분 26초면 자동으로 풀리는 거 아니야? 석탄 캐는 만큼 초를 줄여줘. 근데 나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니까 그더 3분이 줄일 수 길이잖아. 있잖아. 빌 게이츠가 뭔지 몰라요? 빌 게이츠는 1억이 그냥 남들 1억하고 달라요. 저는 이 2분 52초가 별로 길게 안 느껴져요. 저는 시간 빌 게이츠예요. 저는 막 아둥바둥 해가지고 저거 시간 벌 생각 없어요. 그래도 좀 여기 캐주면 휴식으로 안 돼? 아, 캐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체험은 해볼게. 자. 시간 서민 체험합니다. 시간 서민 체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간 서민들은 이렇게 쓰는구나. 그거 이제 30초 남았을 때 마무리 후원하면은 예. 그게 30초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아. 이 형이 그 API 그 안 해가지고 아, 아 네, 그렇게 하는 거구나. 네. 이게 또 시청자 참여 그런 시스템이네. 서로 킥킥킥 아, 저 시간 서민 30초 늘어나서 곤란하겠지? 하지만 나는 시간 빌 게이츠. 일로 오세요. 예. 승창민님. 예. 그 여기 트위치 마을 포탈인데 예. 여기로 가도 되는 거예요? 치지직이나 아프리카 중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이거 그냥 자기가 조금이라도 걸쳐있으면 살 수 있나 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웃기게 생겼어요? 맞으셨어요? 얼굴 눈이 왜 눈 두덩이가 왜 이래요? 팬더 아 팬더구나. 이거요. 아 나 사람인 줄 알았어. 아 이거 그 위에 껍데기 써가지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팬더 복장입니다. 팬더 복장. 아니 그 쓴 걸 떠나서 이목구비 왜 그러냐고요. 여기 아, 이목구비가 우정하자고 얼평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깻맛 독서버는 아, 궁금한 게 본인이 스킨을 입혔을 텐데 왜 눈두덩이가 이런 걸 입혔냐는 게 그 주요 눈두덩이가 아니고 호기심이었어요. 안경이잖아요. 안경. 아니 안경 안에 눈두덩이가 껌해가지고. 근데 어, 저기 무슨 경영 당한 거 같지. 가져가자. 죄송해요. 이거 포탈 이거. 네. 근데 우원박이 좀 답답하긴 하겠다. 내가 워낙 지금 정신. 내가 지금 너무 신기한 거 투성이라. 근데 이거 처음 오면 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걸? 이게 아이가 그래서 이렇게 궁금한 게 많고 하루가 진짜 안 가는 거야 아이들이. 어른 되면 시간 너무 빨리 가. 우리 집은 5시 방향에 있어. 아 5시 방향이요? 어 근데 이 미니맵도 미쳤다. 아, 나 여기 이번에는 건실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 여기부터가 아. 우리 마을이야. 베도라지 타운. 아 베도라지 타운이구나. 오 사과목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그니까 진짜 오랜만이에요. 근데 왜 옷을 안 입고 다녀? 네. 옷을 왜 안 입고 다녀? 마이크 설정이랑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어 한번 마이크 테스트 해볼까요 창민님? 예예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V 설정 누르신 다음에 예. 스피커로 듣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직방님 형님도 스피커로 듣고 원방님 형님도 스피커로 듣고 창매님도 해서 서로 지금 산 정상에서 얘기하는 느낌이거든요. 아, 근데 저는 이걸로 했는데 그 헤드셋? 왜냐하면 관여할까봐 내가 스피커로 듣고 해서 그런 거. 아, 저 아니 아좀 신경 좀 써주세요. 아, 저 민폐야 정말. 할 만 할 만큼 하신 분이 왜 그래? 그러면 일단 우원박과만 일단 본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네. 예. 아 이거요? 되게 그 직접 만들었어요?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왜? 에? 아니 좋았어요. 좋았어. 왜? 네가 울었던 그 책을 밤낮으로 읽었다. 너와 함께 울지 못해 참으로 울었다. 아 이거 직접 쓰신 거예요 이거? 아 그럼요. 와 멋있는데? 이것도 감성적으로 일부러 좀 몇 개 쓰러뜨렸고 그죠? 책도 여기가 그 예전에 제가 했던 책방을 그대로 구현해 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실제로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책임 많은 쾌락 때문에 그 멈췄잖아요. 그 형, 말은 무슨 말이죠? 책임이 너무 많아서 신경 쓸 게 아, 그렇죠. 너무 많아서 책임 많은 아, 그렇죠. 쾌락이어서 멈췄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지금은 책임 아시죠? 없는 쾌락이겠네. 망한 거 아닌 거 아시죠?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망한 거 아니야. 아니 옷카페도 망한 거 아니에요. 시즌 1 종료예요. 랜신카페도 망한 그거랑 거 달라. 아니에요. 네, 랜신카페도 시즌 1 종료 아니에요? 랜신카페도 예. 아니 그거랑 달라. 그거랑 달라. 시즌 종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아 아무튼 달라. 아, 예 알겠습니다. 시즌 2 여셔야죠. 실제로 계획이 있어요? 열 계획이? 계획은 없는데 생각은 있죠. 아 막연한. 예 네, 막연한. 아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책방을 열면은 아무래도 좀 더 글 쓸 일이 더 많나요? 이 장소에 아니요, 오게 되면 아무래도 글을 바빠요. 더 쓰고 싶으니까? 아니요 커피 타느라 바쁩니다. 아 오히려 더 여유가 없구나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습니다. 여기 와보세요. 예. 여기 와보세요 일로. 예. 여기 책 있죠 여기 책. 오 열리는구나. 꺼내서 우클릭하면 읽을 수 있어요. 포도네 시집 있네요. 포도네 단편 시집. 겨울 유난히 따뜻했던 겨울 유독 비가 많이 내렸던 겨울 나만 빼고 따뜻했던 겨울 유독 많이 외로웠던 겨울 무관 겨울이었다. 올해 상을 받지 못한 아 이게 이번에 시상식 다 참여했는데 그 상을 못 받으셨다고 어저께 자동문 축구단에서 좀 약간 토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 여쭤봤어요. 아, 실제로 좀 약간 신경 쓰이냐 그런 게 신경 안 쓰입니다. 어 신경 안 쓰인다고. 근데 그래도 상을 받으면 좋긴 하잖아요. 받으면 좋겠죠. 어. 근데 어제 그 자동문 축구단에서 하나 받아서 되게 좋아하셨잖아요. 어 되게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더라. 네. 근데 되게 진짜 좋아했어. 수상 소감이 준비했다가 못했던 수상 소감을 거기서 하는 느낌. 그럼 솔직히 저 요거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소상 소감 예. 준비하셨습니까? 받을지도 몰랐습니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받을 수도 있으니까 준비 하나도 안 했어요. 아예. 예. 진짜
그러면은 프리스타일로 했겠네요. 만약에 받았다면. 그죠? 근데 준비는 안 했지만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죠. 아니요, 안 했어요. 아, 그럼 후보에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죠. 후보에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죠. 그러면은 후보인 거는 미리 알려주나요? 아니요, 그 뭐 기사로 알죠. 기사로. 아, 기사로 아니까. 그러면은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후보니까 아, 아니요. 확률이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했습니다. 예전에 받았을 때. 아, 옛날에는 기대하고 뭐 안 기대하고 떠나서 받았는데. 준비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대한 대비니까. 그래서 저는 평소에 우원박 씨의 행동을 보면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니까 이 정도는 당연히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예상이 맞다면은 혹시라도 준비해놨던 수상소감 여기서라도 좀 풀어줬으면 해서. 혹시 적어놓은 거 지금 뭐 10일이라고 하셨으니까 뒤져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예. 없어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네. 시상식에서 수상하시는 분들이 못해 오신 분들 주섬주섬 이렇게 꺼내서 읽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차를 타고 출발해서 집을 압수수색해도 좀 될까요? 아, 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 뒤져셔도 안 나옵니다. 아, 그래요? 핸드폰 뒤져도 안 나옵니다. 아, 근데 이게 제가 나와요. 가는 시간에 그 폐기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니, 나 이거 계속 움직이고 있을게, 이렇게. 아니, 아니, 이게 뭐, 집에 뭐, 그 우원박 씨만 있을 고장도 없고, 뭐, 이제 뭐, 아, 끝났네요, 뭐, 사실은. 없죠. 여기 옆에 그, 배도라운지랑 치과도 있고, 그 승우아빠 마이아르도 있습니다. 일단 가보죠. 아, 네, 빨리 가는 게 뭐더라? 아, 이건가? 저희 집 정원입니다. 분수대. 아, 멋있다. 직박형 석상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게 했구나. 아니, 제 석상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니. 제 속상 아니에요. 에이, 직박형이구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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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직박형인데. 아니, 이거 제 속상 아니야. 이거 알아챈 사람 저밖에 없죠. 나는 이런 거 알아보거든. 네. 직박형으로 해놓은 거 봐. 여기가 이제 대나무 길. 아. 여기는 저의 어떤 뒤에 집으로 통하는 길이고 여기는 네. 치과. 아, 이거 헨젤과 그레텔에서 영감 받으신 거죠? 과자집, 과자길이잖아, 그 과자길. 팬더를 이제 뭔가 이용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 대나무를 좀 심어봤습니다. 여기 대나무길 좀 멋있잖아요. 이것도 잘하잖아요, 그죠? 그쵸, 그 가끔씩 따먹고 그래요. 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어. 야무지신데? 나비치과 1호점. 네. 아직 그 미완성이에요. 게이가 만들었다는데? 아, 요거 그 만식게이님이 석영블록을 처음에 아프리카의 그 강만식님이라고 계세요. 롤 잘하시는 분. 아, 근데 왜 게이라고 왜 굳이 밝혀요? 그냥 만식님의 지원으로. 여기 아이디가 만식게이라서. 여기가 네, 이제 배도라운지를 좀 형상화해서 내려가서 우회전하면 배도라운지잖아요. 예, 예. 아직 미완성입니다. 와, 이거 미쳤다. 이거 뭐야? 아이스링크 같아. 요거 하늘에 그 동그란 조명 있잖아요. 예, 예. 고고고 저쪽이 이제 방송실을 좀 이제 형상화하는 중. 아, 배드라운지랑 비슷하네? 직접 만드신 거죠, 이거는? 야, 요거 요 아래 여기는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구조를 모르니까 다른 분들은. 그리고 요 여기 잠깐 보고 여기가 예. 저희의 그 어떤 오! 돈이 나오는 곳. 오! 오, 스고이. 오! 오, 나 이거 막 무슨 표시가 뜨는데요? 막 무슨 뭐예요, 이게? 오른쪽 위에. 아, 이거 신호기. 빨리 캘 수 있는 신호기를 달았어요. 아, 버프구나. 그 와우 맞아요, 뺏겼구나. 맞아요. 그 오른쪽 위에 버프 뜨는데. 아, 왜 여기 마크에서 빼기를 자꾸 해요. 아, 그럼 뺏기지 말든가. 오, 이건 뭘까? 여기 하늘 보세요, 한번. 어, 뭐야, 하늘 왜 이래? 이거 단군이 자, 수익 사업 하는 곳이에요. 번지 쪽. 문 한번 열어주세요. 아. 일단 같이 올라가죠. 들어가요? 네. 오! 우와! 아, 이게 그 번지 점프 그거구나. 이거 원래 돈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야, 이 미친. 와, 끝도 없어. 야,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 의중이 시간 빌 게이츠였네? 와. 진짜 높다. 아, 다 오셨구나. 이쪽으로. 와, 진짜 높다. 예. 저기를 향해서 걸어가세요. 예. 바닥에 잘 보시면은 파란색 그 관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파란색 관역이요? 아! 아! 저 물에 떨어져야 돼. 아! 아, 때린 거야? 아. 아, 왜 밀었어요? 괜찮으셨어요? 아, 재미는 있었어요. 아, 그죠. 그럼 됐어요. 이건 뭐지? 이것도 직박형 있네? 단군형 집. 이거 직박형 얼굴을 그려서. 왜? 아니야, 이거 토끼인데. 아, 토끼구나. 아, 나 이게 하반신 진짜. 집 안에 봐봐. 으리으리하게 놨어요, 여기 가구랑. 어. 와!
여기 봐봐. 보통 자기 원래 집 느낌으로 하는 건데 집이 이렇게 좋나 봐? 약간 자기 집 같아. 어, 여기 아래도 뭐가 있냐? 단돈이가 되게 열심히 해. 아, 어, 얘기는 들었어요. 뭐 엄청 막 그때 저거... 우리 자동문 할 때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했다며. 우중이가 삶의 낙이 없나? 지하에... 뭔가 잊고 싶은 현실이 있나? 여기 적고.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런 것도 있고. 어, 어. 칸딘스키도 있고. 아, 여기야. 뭐야, 진짜 잘만 들었다. 거북이도 있고요. 아, 아, 가와이. 오, 니모도 있어요. 어, 아, 니모, 가와이. 니모야, 안녕. 어, 거북이도 있고. 얘 약간 관종인데, 거북이? 어, 아, 미역도 있고요. 야, 근데 잘 만들었다. 어, 아, 잘 만들었는데. 거북이가 좀 많다, 근데. 내가 봤을 땐 거북이 한두 마리는 빼야 될 것 같은데? 폐사시켜야지. 오, 이건 뭐야? 장어도 있어요. 아, 연어네, 연어. 가와이. 근데 밸런스상 이렇게 큰 거북이는 한 두 마리는 빼는 게. 아! 오, 왜, 왜, 왜? 아, 나 누가, 나 떼? 나. 왜, 왜, 왜? 아, 누가 문어? 누가 문어 봐. 누가 떼? 거북이, 악어 거북이다, 거북이가. 아, 누가 떼는. 아아아! 뭐야! 어, 이거 아니, 뭐야? 왜? 아니, 이거 뭐 거북이가 무나 봐? 악어 거북이인 것 같아. 늑대 거북. 거북이밖에 없는데 지금 타격이 들어오는 건가? 일단 나가죠. 우원박 혹시 뭐 보세요? 아, 나 잠깐. 왜, 수상소감 폐기했어요? 아니에요. 우원박 씨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건데 전혀 부끄러운 행동 아니에요. 그 수상소감 준비한다는 거. 당당하게 밝히세요. 아니 준비를 안 했는데요 뭘. 왜 부끄러워하지? 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당연히 후보에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준비를 하는 거지.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였어요? 첫 번째 들어간 이름. 제일 그 영광을 돌리는. 아 첫 번째 영광 돌리는? 누구랄까? 누구랄까가 아니고 적힌 걸 읽어봐요. 아 적힌 건 없어요. 베드라지를 첫 번째로 썼구만. 베드라지는 흘리듯이. 그리고 그 베드라지 굳이 언급하면 베드라지가 누구야 하면서 또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니까 될수 있으면 밝히지 마시고요. 맞아요. 창피해요? 아 창피한 건 아닌데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을 말하는 게 에티켓 아닙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 네. 내부가 너무 좁지 않아요? 아 저는 아 넓은 거 싫어요. 제 손에 다 닿는 게 좋아요. 예, 네, 제 손에 닿는 게 이렇게. 아 그 메이드시네. 돈 얼마예요 그거 입장이? 아 그냥 몸만 오세요. 맛있어지는 춤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시 그날의 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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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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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